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슬로우 모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상의 집중력 확보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느린 시간의 흐름을 통해 집중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느린 동선을 통해 아름다운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길게 슬로우 모션을 쓰게 되면 오히려 영상이 지루해질 수 있어요. 리얼타임과 슬로우 모션을 적절히 가미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떨림의 최소화입니다. 핸드헬드 촬영 시 미세한 떨림이 있을 때 이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면 상당 부분 떨림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천천히 패닝을 준다고 할 때 촬영 시에 느리게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게 촬영한 후에 편집하면서 슬로우 모션을 주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몇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상 촬영 시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초당 몇 장의 프레임으로 촬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24프레임으로 촬영한다 할 때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속도에선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촬영되지만 우리는 슬로우 모션을 찍을 거니까 60이나 120프레임 정도의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찍어야 합니다. 이걸 24나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나중에 속도를 늦추게 되면 영상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1초에 24장의 사진이 필요한데 이게 늘어지면서 12장이나 6장으로 1초를 커버해야 하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레임 수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담기 위해서 180도 셔터 룰이라는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앤디 필터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하셔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60프레임에서는 125분의 1초, 120프레임에서는 25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주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를 맞추셨다면 슬로우 모션 촬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60이나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프로그램의 시퀀스 세팅은 24나 30프레임으로 잡아주세요. 24프레임 기준으로 60프레임 촬영분은 최대 40%까지, 120프레임 촬영분은 최대 20%까지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프로그램 내 옵티컬 플러우 옵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옵티컬 플러우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꼭 슬로우 모션을 쓰고 싶은 컷이 있다, 이럴 수 있죠. 일단 30프레임이니까 24프레임 시퀀서에 올리면 80%까지는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죠. 근데 조금 더 느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 옵티컬 플러우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5%에서 10% 정도 더 느린 슬로우 모션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을 끊김없이 70%까지 느리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의 떨림을 적당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꽤 쓸만한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광량 확보입니다. 프레임 수가 올라갈수록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량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렌즈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면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돼요. 때문에 슬로우 모션 촬영 시에는 야외에서 태양광을 활용하시거나 실내 촬영이라면 밝은 조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F 세팅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카메라의 AF 속도와 민감도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AF 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AF 민감도와 AF 속도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평소에는 민감도와 속도를 표준으로 두지만 슬로우 모션 촬영 시엔 빠름, 민감으로 바꿔서 촬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AF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지거나 답답하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니 카메라 기준으로 60프레임까지는 하이브리드 AF가 작동돼서 매우 빠르고 정확한 AF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120프레임에선 이게 컨트라스트 AF로 변환되면서 AF 정확도와 속도가 좀 떨어지게 돼요. AF 변화가 많은 촬영일 경우 120프레임보다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새로 나오는 알파7S3 같은 경우에는 4K 120p나 FHD 240p 촬영에서도 모두 하이브리드 AF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이전 바디들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니야, 어떻게 좀 안되겠니? 자, 오늘은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 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